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저는 구독돌입니다. 아, 물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예, 부산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활천 IC에서 여기까지 정확히 5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길도 잘 물고 있고, 건축도 나중에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물 전기 다 되어 있고요. 비닐하우스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산자락에서 마을에서 제일 위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내려가는 물이 정말로 좋아요, 여러분들. 물이 맑아요. 진짜 맑아요, 여러분들. 그 맑은 물이 앞쪽에서 쫙 흐르고 있고 산자락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땅은 평평하고요. 건축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땅평수도 괜찮고요. 여기는 어디냐?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보관리에 제가 여러분들께 토지를 안내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요.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시면요 좌측 상단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정부에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보관리 지목과수원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면적은 334평입니다. 전기 있고요. 지하수, 그 다음에 농하우스, 욕실, 창고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목 과수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건 아니고요. 자, 저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넓죠? 차 하나 주차하고 당연히 차가 이렇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저쪽 끝에 부분, 전봇대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쭉 나가서 이렇게 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저 밑에 마을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쪽에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마을을 지나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좌측편으로 쭉 조금만 내려가면 활천 IC 그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위치는 그렇게 멀지 않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길 이렇게 널찍하다라는 거, 지목이 아예 과수원이라는 거, 혹시라도 여러분들 관리사 같은 거 필요하시면은 과수원이니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길 끝에 부분에서 저쪽에 들어가는, 이쪽에 앞쪽에 전원주택이 들어가는 길 따로 있고요. 이렇게 경계가 딱 되어 있습니다. 전봇대 내 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 비닐하우스 보이시죠? 저기까지가 경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뒤쪽으로 또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따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 땅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뭐 이쪽 부분에 농사를 짓고, 예, 여기다 그냥 나무 계속 새로 심어서 계속 살려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물 되어 있고 여기 샤워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샤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뒤쪽도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 물 쓸 수 있게 개수대 만들어 놨습니다. 잘 보셨죠? 땅도 충분히 활용 가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생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여기 짓고 싶다면은
예, 뭐 그냥 지금 현재 지목이 과수원이니까 관리사 정도 지으셔도 충분히 활용 가치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변은 이쁘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좌측 상단에 매물번호 나오죠? 그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 주신 다음에 몇 번 매물 받습니다 라고 하면은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울산광역시 우울주군 부서면 오반리에서요, 여러분들께 과수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른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